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 원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에서 라떼 아트를 최초로 보급하신 분입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뭐, 그쪽을 라떼아트 가장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라떼아트는 우리 고유리 부원장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유, 그렇지는 않고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카푸치노 라떼아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하트 디자인을 원장님의 비법으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쵸? 네. 아무튼 우리 그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 커피 엑스포라는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WSBC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회가 디자인 카푸치노 대회입니다. 라떼아트라는 분야도 이제는 라떼도 할수 있고 카푸치노도 할수 있지만 그 대회는 어때요? 카푸치노 맛에 우리가 방송도 했죠? 네.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의 차이점. 바로 그 맛에 라떼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바로 디자인 카푸치노, 그 카푸치노의 라떼아트를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뭐 따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의 동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베이스를 좀 잡아서 여러분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하트를 좀 이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걸좀제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트 너무 그리고 싶죠, 여러분? 원장님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쁜 하트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라떼 아트 중에 하트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트 그리는 거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추출도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가능하면 가스가 적은 거, 좀더 가스가 볶을 때 나는 가스가 빠진 커피를 쓰는 것이 좋고, 당연히 울거품은 아주 곱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머리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완벽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한전 그랬어요. 컵을 두고 어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우유로 하다 보면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내가 그다음 했을 때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니까 해결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우유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하트를 그리는 단계를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트를 그릴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정도의 이 얘기를 알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런 단계를 말씀드릴 건데, 바로 제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9단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것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던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무엇이 잘못된지 그림만 봐도 그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작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으로 뜨죠? 1번부터 9번까지 연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하다 보면, 뭐, 우리 지난 방송 때, 우유라든가 커피가 너무 연습을 해서 먹을 게 아니니까 막 버려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맥심 이거와 지난주에 했던 이 파우더, 이 파우더를 가지고 우유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로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물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은 우유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우유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시간도 없지만 물로 하게 되면 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로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로 하면 화면에 잘안 녹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좀 탔어요. 그래서 좀 화면에 좀잘 잡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이 스팀 피처 잡는 방법은 뭐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가운데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고 위로 집어넣고 하늘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을 깊숙이 집어넣지 말고 끝마디 정도에 걸치게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크게 힘주지 말고, 대신에 새끼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손목 스냅을 움직이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을 빼야만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힘을 빼고 잘요두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힘의 그 분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니까 지금 굉장히 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지렛대 올려도 되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안 빠집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요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때 사용할 때 양은, 그냥 무조건 붓게 되면 거품이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를 코라고 이름을 붙이면, 코에서 한 1cm 정도, 1cm 정도 되게 요 양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비율도 잘 맞고, 그 다음에 그림도 아주 그리기 쉽습니다. 근데 양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아무래도 거품 양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따를 때 어떻게 해요? 거품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 피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요 1cm, 코에서 1cm 정도를 딱 맞춘 다음에 위에 거는 돌려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물러서 1번부터 9번까지 하트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9번까지를 한번 제가 풀로 한번 간단히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은 들고 할 수도 있고 내려놓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이 들고 하다 보면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아야 됩니다. 하트는 나름대로 어떤 정교하게 위치를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고 하면 어때요? 왼손 오른손이 따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트가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놓고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들고 하시면 아마 그림이 아주 더 정교하고 더 이쁘게 깨끗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놓고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 2, 3, 4, 5, 6, 7, 8, 9. 요 동작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 물로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슬슬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작인데, 우유가 거품을 만들게 되면 어때요? 거품이 항상 가볍습니다. 가볍다 보니, 1번에서 낮게 해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리면 전체가 다 하얘져 버립니다. 하얗게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잔 요 높이에서 10cm 정도, 10cm 정도 높이에서 정 가운데 이 떨어뜨릴 때 벽적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정 가운데 빨리 떨어뜨리기, 빨리 떨어뜨리기가 1번입니다. 요 동작입니다. 1, 1, 1, 1, 1. 이때 빨리 떨어뜨리라는 얘기지 많이 부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부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1번 동작이 잘 돼야 어떻게 해요? 그림의 어떤 도화지, 그림의 어떤 하나의 베이스가 잘 잡히겠죠. 다시 한번 1, 1, 1, 1, 1, 1.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내려오거나 또 밑에서 어떻게 해요? 붙고 올리거나 이런 경우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좀 실패를 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그냥 10cm 높이에서 빠르게 떨어뜨리기 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주 안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것이 바로 1번 동작입니다. 다음 2번 동작은 잔에다가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양을 줄여야 됩니다. 양 줄이기가 바로 2번 동작인데 우리는 양을 줄이려면 어때요? 떨어뜨리고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면 어때요? 우유 거품이 커피 밑으로 올라오면서 거품이 크레마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두툼해집니다.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끊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안 끊어지려면 힘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2번 동작은 그냥 1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1.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줄어듭니다. 굵기는 여러분 둥근 우동 아시죠? 그 둥근 우동 약간 푸는 정도? 여기서 양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빨리 차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겠죠. 이것이 바로 2번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 2. 이게 2번 동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1번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지금 1번. 근데 갑자기 2번을 양줄을 원해 어때요? 바로 여기서 천천히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또 전체가 또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그림 못 그리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1번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1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2번이 넘어간다는 거. 1,
정도 2번이 넘어간다는 거. 요 양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3번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동작. 바로 3번 동작은, 아무리 거품을 잘 만든다 해도 정상적으로 디자인 카푸치노 정도 만들 거품이 된다면 안에 흰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위에. 그래서 흰색을 없애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회 나가면 우리 프로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흰점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가 되면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더 잘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어떻게요? 흰색 위에다가 우유를 부어주면 없어집니다. 이때 흔드는 게 아니고 돌리는 게 아니고 흰색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작업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1, 3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1, 3 바로 이렇게 흰색 없애기. 흰색을 찾아다닙니다. 흰색을. 그러니까 돌리지 말고 흔들지도 말고 그냥 흰색을 위에다가 찾아주면 가속도에 의해서 흰색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1, 3 이렇게 흰색을 없어집니다. 요거는 언제까지 하냐? 요 잔에 2cm 정도 됐을 때, 요 잔에 2cm 정도 될 때까지 빨리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요것이 바로 3번 동작입니다. 4번 동작은 이제 그림을 그리러 내려옵니다. 그림을 그리러.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는데, 여기 잔에서, 이 스팀 피처는 완전히 잔에 붙어야 되고, 완전히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온 지점은 1cm 지점으로 내려옵니다. 1cm 지점으로. 그래서 이때도 양을 늘리지 말고, 다시 갑니다. 1, 3, 2cm면 그대로 내려온다, 그대로. 요 지점으로.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수사한 건 어때요? 양을 늘린다는 거죠. 이렇게 양을 늘리면 결국 어때요? 그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늘리지 말고 그대로 1, 3, 4. 요 지점. 요것이 이제 4번 동작이고, 이렇게 4번이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면, 이제 그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여러분께서 좀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바로 5번 동작이 들어갑니다. 바로 흔들어주기 들어가는데, 1, 3, 4, 5. 흔들어주기. 이때 흔들어줄 때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흔들면, 이거는 흔드는 게 아니고 어때요? 떨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이 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리듬을 타듯이, 그러니까 같이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줘야만이 어때요? 우유 거품이 오면서 그림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 3, 4, 5. 이게 살랑살랑. 그래서 여기 흔드는 크기는 손 마디 하나 정도. 그러니까 1c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크게 벗어나면 돼요. 크게 흔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또 이것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게 바로 5번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 3, 4, 5. 이렇게. 이것이 5번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때요? 흰 점이, 하트가 그리기 위한 흰 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이제 본 그림을 그릴 위치로 끌고 갑니다. 본 위치로. 그때 가오 처음부터 이게 여기다 부어버리면 그림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도 어때요? 여기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만든 다음에 그림 그릴 위치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6번 동작입니다. 6번 동작. 4, 5, 6. 예, 끌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딱 1cm만. 더 가면 안 됩니다. 가버리면 어때요? 그림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딱 1cm만 앞으로 끌고 오기. 바로 여기서 이제 어때요? 이제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하트를 좀 크게 키워야겠죠. 크게. 그래서 양 많이 붓기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1, 3, 4, 5, 6, 7번. 양 많이 붓기. 근데 사실은 잔이 작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양 많이 붓기 해서 되게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다 어때요? 거꾸로들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양 많이 붓고 그림을 그리던 시점에서 양을 줄이는 경우. 그래서 이 아트는 바로 본능을 통제해야 돼요. 많이 붓고 싶을 때 줄이고 싶을 때 많이 부으면 아주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7번. 1, 2, 3, 4, 5, 6, 7번. 이때도 7번에서 가장 주의점은 양을 많이 부을 때도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하트도 뒤로 물러나면 찌그러진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1, 2, 3 4, 5, 6, 7번 요거. 그래서 앞으로 살짝살짝 밀어줘야만이 양이 차 오른 만큼 앞으로 밀어줘야만이 7번에서 그림이 찌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의 어떤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전체를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8번 1, 2, 3 4, 5, 6, 7, 8번 들어주기. 아무래도 어때요? 스팀피처 이 부분이 넓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밀고 가는데 밀고 가면 어때요? 두껍기 때문에 하트 끝이 이쁘지 않고 그냥 두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한 2cm 가량 들어주기. 이것이 바로 8번 동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9번 동작 비행기 이륙하듯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번 이때도 마무리할 때도 이게 안 넘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요 이렇게 꺾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꼬리가 안 이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넘치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도록 연습해서 하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줄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때요? 넘치기가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번에서 7번까지 동작이 9번까지 동작인데 1번, 2번, 3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4번, 5번, 6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이 또 같이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동작을 많이 익히시면 물로서 많이 시나리오를 제가 하던 것처럼 연습하신다 보면 우위로 했을 때 어떻게요?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우위로 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요거를 가지고 우위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씩의 문제점을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